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이에요. 생명체 구성 물질.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요. 우리 뭐 뼈를 구성하는 뭐 칼슘도 있고, 그다가 얘는 유기물.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인, 뭐 질소, 뭐 황,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원소들로 구성되는데, 주요 구성 원소들이 한 20여 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데, 일단 생명체를 구성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일단 가장 많은 건 우리 몸의 7%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만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 물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봤듯이 뭐 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살펴본 거. 일단 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무기염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잠깐 봤던 탄수화물 있죠? 여기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핵산까지 얘들이 다 뭐예요?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생명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탄수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아까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유기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런 다양한 유기물로 우리 생명체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가장 많은 건 뭐고? 물이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해요. 물이 제일 많아. 나머지가 이제 차지하는데 거의 탄수화물이 물 다음으로 많은 양들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단위체라는 것을 모여서 이제 복합체를 구성을 하는데, 단위체가 이렇게 모여서 커다란 분자를 형성하는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분자화합물이라고 해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분자량이 얼마 이상인, 만 이상인 애들을 우리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더라라는 걸 이제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이제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는 그 신소재 할 때도 이제 잠깐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되고, 알겠죠?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이제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좀 중요한 물질 두 가지만 딱 알아볼까 해요. 중요한 물질 두 가지. 뭐랑 뭘 알아볼 거냐면, 여기 있는 단백질과 여기 있는 핵산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우리는 포인트로 잡고 알아볼 거고, 어차피 이제 지질이나 탄수화물, 무기염료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겠지만, 중학교 때도 우리가 영양소라는 부분을 배웠잖아요. 그 영양소에 대한 내용에서 좀 거의 이제 이어져 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뭘볼 거냐? 먼저 볼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 구성 원소가 C, H, O, N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낀다면 황. 이 정도는 낄수 있는 게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자, 단백질은 어떤 특성이 있냐? 일단 기본 단위체.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뭐냐면 이거는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 질소와 탄소와 탄소가 이렇게 중심 골격을 이루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수소가 하나, 둘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R 이쪽에 O 이쪽이 O H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단백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되고, 자, 이 아미노산에서 이제 특수한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양 옆에 있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NH2 이 부분이 이제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 우리 몸에서 20여 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R이죠, R. 우린 이 R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 작용기는 뭐냐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R 자리에 어떠한 물질들이 온지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게 돼요. 우리 몸에는 이 R이 몇 종류가 있냐? 한 20여 가지 정도가 있어요. 20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고,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단백질의 구조는 달라지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자리를 바꿔버리면 다른 형태의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다?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파랑과 빨강으로 네모 쳐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랑과 빨강으로 쳐진 이 네모 부분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겹사슬이라고 하는데 아 미안해요 바뀌었어 여기가 겹사슬이에요 여기를 겹사슬이라고 합니다 미안 여기를 겹사슬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 여기를 작용기라고 불러요 작용기는 뭘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 입자 있잖아요. 이 입자, 분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작용기가 오냐에 따라서 분자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 아미노산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빨강색 네모 쳐진 얘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복식이라고 해요. 카복식. 카복식이라고 하고 어떤 구조냐면 COOH 이렇게 오는 친구들을 카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카복식이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냐? 얘는 산성을 나타내요. 혹시 그 중3 때 배운 것 중에 아세트산 기억나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었었죠? CH3COOH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폼산 같은 경우는 HCOOH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러한 식을 가지느냐? 편하게 그냥 C 묶어가지고 C 두 개에 H 네 개에 O 두개 하면 될걸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느냐라는 건데 그건 바로 뒤에 있는 COH 이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걸이 분자의 성질을 나타낸다 시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 산성이구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줬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카복식이라고 하는 건 산성을 띠더라. 여기 NH2 있어요. 여기는 아미노끼라고 하는데, 아미노끼라고 하는데 여기는 NH2.
내가 여기는 뭘로 써냐? 염기성을 띕니다. 염기성을 띄어요. 그러면 하나의 분자에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두 개의 성질을 가진다 해서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나요? 어떤 물질이라고? 양쪽성 물질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하복식기와 아미노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아미노산 이제 뭘 해? 그냥 혼자 있진 않잖아요. 그냥 혼자 있진 않잖아. 다양한 결합을 형성을 하겠지. 그럼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형태로 결합을 하느냐? 어떤 형태의 결합을 하느냐? 자, 아미노산의 결합을 하는 방법. 자, 여기다가 아미노산 결합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NCC 있고 여기에 H를 위로 쓸게요. H. 여기 H. 얘랑 얘랑 같은 모양인 거 알겠죠? 이렇게 되고 옆에 또 하나 아미노산이 더 옵니다. 여기 H, H, 여기 H, 그다음에 여기에 작용기 R, 곁사슬.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아미노산이 결합을 시키려고 봤더니 만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이게 손이 뻗어 있어야 결합선을 형성해도 결합선을 형성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H가 어떻게 되느냐? 딱 보니까 어때? 뭘 만들기 좋게 생겼어? OH와 H가 만나면 뭐가 형성이 되죠? 물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다. 이렇게 만나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뭘 만들어? 물을 형성을 하는 거지. 아, 그럼 물이 빠져나오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느냐? 자, 요쪽, 요 부분만 따로 이제 잘라서 볼게요. 요 부분만 잘라서 보자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H, R. 그 다음에 여기 N, H, H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C, 오 있는데 여기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됐어? 비었죠. 이제 공간이 비었죠. 여기 공간이 비었고 여기도 어때? 공간이 비었죠. N H 다음 C H R 이쪽으로 C O H O. 이제 공간이 비었잖아요. 공간이 비면서 어떻게 돼? 여기에 이렇게 결합선이 이 공간이 빈 곳이 딱 사라지면서 결합선이 쭉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형성하다. 이런 형태의 결합을 형성하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C, N, 여기 H, 여기에 O. 이렇게 결합을 만들잖아요. 요 모양, 이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물이 빠져나오면서 지금 요 결합을 형성했죠.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형성하면서 옆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계속 형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이 무수히 많이 뭉쳐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이 두 개 묶여 있으면 이거를 다이펩타이드, 세 개 있으면 트라이펩타이드, 열 개 정도 묶여 있으면 올리고펩타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뭘?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나가게 되고, 이제 물이 빠져나갔잖아.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해?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탈수. 그리고 합쳐졌잖아요. 합쳐졌으니까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아미노산은 어떻게 결합한다?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한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을 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몇 개가 결합한지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아지게 되죠. 그럼 이러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나 봤더니, 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첫 번째 일, 일단은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죠. 자, 1g당 몇 킬로칼로리?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죠? 4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죠. 그치? 1g당 4 킬로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있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라는데 우리 이거 말랑말랑한 거, 우리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뭘 섭취해?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죠. 그럼 왜? 우리 몸뚱아리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생리작용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자, 생리작용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 단백질이 뭐의 재료가 되냐면, 효소나 호르몬이나 항체나 헤모글로빈 등의 물질을 구성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단백질의 역할이더라 라는 거지.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제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조절을 하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이제 여러 가지 기작들을 조절하잖아요. 그치? 몸을 더 뜰과 채워주고, 항체는 방어작용, 헤모글로빈은 이제 산소의 운반에 관여를 하는 게 단백질의 역할이지. 근데 단백질이 열이나 pH에 굉장히 약해요. 열이 너무 높아지면 단백질의 구조가 다 깨져버려요. 우리 계란 같은 거, 달걀을 이렇게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열을 올리면 하얗고 달걀 후라이 되잖아. 이걸 다시 원래의 달걀로 돌릴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열에 의한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에 되게 민감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재료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열이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변성 일어나겠지. 우리 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 몸의 체온 유지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 몸에 뭐가 많아? 물이 많은 거지. 왜냐면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다. 이게 뭐?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단백질 봤으니까 어디로 넘어가서? 핵산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핵산인데 핵산에 어떠한 원소들 되어 있냐면 C, H, O, N, 인까지 포함한 다섯 가지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산에 단위체가 있는데 핵산의 단위체에 뭐가 있냐면,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 동그라미 하나, 오각형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각각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인산, 얘는 당, 얘는 염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1대1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본 구조예요. 알겠죠?
자, 이러한 핵산은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있으면 당에서 또 사슬이 뻗어나와서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이제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쭉 결합하고 있는 게 핵산이다. 근데 이러한 핵산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핵산에는 크게 두 종류, DNA와 RNA라는 게 있는데, DNA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DNA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DNA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생식과 발생할 때 염색체 안에 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더라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DNA나 RNA나 둘다 뭐예요? 뭐더라? 유전 물질이죠. 즉 핵산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 몸에 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 어디 들어있어? 핵 속에 들어있겠지. 그래서 핵산인 거예요. 알겠죠? 자, DNA와 RNA의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걸 볼 건데. 자, 일단 DNA와 RNA는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냐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여러분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잖아. 이 종류가 조금 달라요. 먼저 당의 종류가 좀 다른데,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스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당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당이에요. 여기 아래에 있는 뭘 가지고 있냐면 리보스당이라고 하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서도 뭐가 다르냐면 여기 DNA는 D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DNA의 풀네임이 디옥실리보뉴클릭 액시드예요. 여기는 그냥 리보뉴클릭 액시드예요. 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둘은 무슨 차이냐면 얘가 산소가 한 개가 없어. 그래서 여기 D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옥시라고 하는 건 산소제, 옥시제. 산소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당이다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DNA와 RNA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염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염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자, 여기 보면 염기가 있어요. 이 염기는 하는 역할이 뭐냐? 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염기는 유전 정보를 여기 저장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염기는 총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염기 중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DNA는 어떤 염기를 가지고 있냐면 A, T, C, G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고 RNA는 거기에 대해 A, U, C, G라고 하는 네 가지의 염기를 가지고 있더라. 각각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A는 아데닌, T는 티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U 있잖아, U. 여기는 유라실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섯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그 중에 DNA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RNA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기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티민 대신에 RNA는 유라실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조에서 차이가 나는데 구조. 구조에서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RNA는 단일간 무슨 말이냐? DNA는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 요렇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도 요렇게 맞물려 있는, 가닥이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된 구조이고요. 거기에 반해 RN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하는데, 이건 이렇게 가닥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가닥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여기 가닥들이 있고, 여기 좀 뻗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뻗어 있는 이것들 있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염기를 의미해요, 염기. 염기를 의미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굵은색으로 길게 뻗어 있는 여기를 골격이라고 하고, 이 내부를 염기라고 하는데, 골격은 뭐가 만드냐면, 여기는 인산과 당이 골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가 염기 부분이 뭘 담당하냐면 유전 정보를 담당을 하고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T, A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기에 이러한 염기 서열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염기는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결합하느냐. 여기서 A, T, A였잖아. 그럼 상대편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A의 짝인 T가 오고요. T의 짝인 A가 오고, 이쪽 A의 짝인 T가 이렇게 오는 형식. 알겠나요? 여기가, 그러면 G, A, C라면, 반대편은 뭐가 오느냐? G의 짝은 누굴까? T의 짝이 A라면 G의 짝은 누구겠어? C겠지, C. C. 그래서 C가 오고요. A의 짝이 와야 되니까 반대쪽은 뭐가 오겠어? T. C니까 G.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어떤 결합이라고 하냐면, 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는 누구랑 T랑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C는 누구랑 G랑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러한 상보적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NA와 RNA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자, DNA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NA는 뭘 하느냐? 아,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면 여기 이제 이가 도서관에 있는 원본이야, 원본. 도서관에서 원본을 쉽게 빌려주나요? 고서 같은 경우는 절대 이게 외부 반출이 안 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사해서 나가잖아. 그치? 그럼 복사의 기능. RNA는 뭘 하느냐? 유전 정보를 복사에다가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유전 정보는 왜 전달이 되냐면, 이거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 이 단백질 합성을 하잖아요. RNA가 이 단백질 합성 정보가 어디? 아미노산의 서열을 쫙 지정을 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내겠죠. 이러한 게 이제 핵산과 DNA 이 단백질이 맞물려서 돌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구조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
폴리펩타이드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연결이 쭉 돼 있었잖아요.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 여기가 또 이렇게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겠죠. 만약 이쪽에 A가 온다면 이쪽에 뭐가 오고 T가 오고 여기 C가 오면 여기 뭐 온다? 그치, G가 온다. 이해하겠어요? 이러한 결합을 형성을 해서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뭐에 대한? 핵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더라. 알겠죠? 자, 핵산의 유전 물질이고 어떤 기능을 해? 운전물 저장을 하고 유전물 전달이나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더라 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쉬었다가